주로 치료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잡티 치료입니다. 햇빛이 약해지니까 잡티도 좀 흐려지죠. 그리고 치료 후에 딱지가 떨어진 뒤에 착색이 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색소 침착이 약하게 오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잡티 치료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잡티는 이제 기미랑 비슷하긴 한데 기미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기미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양쪽에 대칭으로 있는 데 비해서 잡티는 이제 크기가 작고 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기미와 잡티는 아주 구별이 쉽습니다. 기미는 이제 치료가 오래 걸리는 반면에 잡티는 아주 치료가 효과적이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잡티는 주근깨만한 작은 흑자들이 이제 제일 흔하고요. 그보다 약간 큰 이제 점이나 또 사마귀, 그리고 간혹 이제 손톱 크기만한 검버섯 등 이런 게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작고 납작한 거, 좀 튀어오른 거, 큰 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 후에는 반드시 딱지가 생깁니다. 딱지가 생겨서 떨어져야 또 치료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딱지는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요. 잡티 후 딱지는 굉장히 표면의 딱지이기 때문에 가벼운 세안이나 또 가벼운 화장이 다 가능합니다. 딱지만 일부러 이제 문질러서 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 후에 잘 관리를 하시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아주 깨끗해지는 것이죠. 간혹 이제 한 번에 다 치료가 안 될지라도 이제 남는 잡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일주일만 내실 수 있다면 겨울철에 잡티를 전체적으로 치료하고요. 남은 몇 개는 그 후에 시간 되실 때 약간의 불편함을 이제 감수할 만한 그러한 이제 개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저희가 잡티 치료를 아주 권해드리고요. 요즘 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실 때에는 대부분의 이제 치료 부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치료가 이제 가능합니다.